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인천 하면 인천 상륙작전이죠. 너무 옛날 일인가요? 요즘은 인천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저는 요즘에 인천 하면 송도, 청라, 영종도, 검단 등이 신도시가 떠오릅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인천에는 밤문화 즉 유흥이 발달한 동네가 네 한두 군데가 아니죠. 오늘은 인천 연수구 그중에서도 송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송도는 깨끗한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송도 국제음모지구의 위락시설 즉 유흥주점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 연수구 송도동 29-1번지 1원에 위치한 모 건물의 위락시설 유흥주점 용도 변경 허가가 난 것을 확인하고 송도 주민들이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죠. 즉, 그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송도에는 위락시설, 유흥주점 승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도에는 노래방은 많지만 유흥주점은 아직 없죠.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송도가 아닌 인천의 다른 지역으로 사람들이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MZ 시대죠. 지금은 밤문화가 음지로 들어갔죠. 대부분의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밤문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접하고 주고받습니다. 룸사롱, 유흥주점, 가라오케 등은 송도에서 생기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는 OP 풀사롱 클럽, 안마, 출장, 마사지, 건마 등으로 나뉘어 송도 주민들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간판으로 딱 이름을 걸고 적혀 있는 곳은 송도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쯤에 있을까요? 밤문화와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송도에 어디를 가야 할까요? 송도의 인천대 입구역 부근에 이런 숨은 밤문화들의 명소가 있습니다. 또한 송도 달빛축제공원 인근에도 많죠. 마사지, 스파, 사우나, 스포츠, 경락, 안마 등 다양한 분야의 것들이 몰려있죠. 원래는 송도 하면 연수동 쪽이죠. 거의 대부분의 유흥주점은 송도 유원지 쪽이나 연수동 쪽에 몰려 있습니다. 전통적이거나 새로운 것들도 거의 대부분 몰려 있죠. 하지만 송도 내에 오피스텔 건물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유흥 사이트나 앱에서 정보를 확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유흥에서 깨끗하고 청정 지역이라는 느낌이 인천 내에서도 강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청정구역이 점점 사라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송도는 구도심 즉옛 거리들이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더잘 적용된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밤문화는 노래연습장, 노래방, 마사지숍이나 안마방, 나이트클럽 등과 같은 술과 기본적으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술 문화와 노래 문화가 발달하면서 성을 사고 파는 것이 당연시 되었었죠. 전통적인 방식의 밤문화입니다. 송도에서 다리 건너에 있는 연수동 쪽은 여전히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밤문화 즉 유흥이 발달된 거리라 과거의 밤문화와 최근의 밤문화가 함께 혼재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송도는 송도만의 특징 있는 밤문화로 변모하고 있죠. 즉 술이 없는 밤문화, 술이 없는 유흥입니다. 송도의 유흥이 밀집된 지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부근입니다.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천대입구역 부근이죠.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 저렴한 월세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게다가 공실도 많아서 쉽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죠. 양지에서 음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네요. 원래 밤문화와 유흥이 모두 음지였으니까요. 그래도 세금을 신고했던 유흥주점이나 나이트, 휴게텔 등의 사업장에서 이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오피스텔 등으로 숨어 들어갔으니 음지에서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갔다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시대, 웹과 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송도의 유흥과 밤문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유흥주점이나 위락시설이 송도에 생기기 힘든 상황이라 비공식적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도 주상복합시설 주변에 많이 생기죠. 아까 말했듯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역 주변에 생긴다든지 송도 구도시민 해양경찰청 주변 상가나 주상복합 건물들로 녹아들어가 있죠.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술집에서 술을 먹고
바로 찾아올 수 있게 말이죠. 특히 이들은 1인 샵 등으로 맞이합니다. 좀 더 개인적이고 조금 더 소중하게 관리받는 느낌이면서 단둘이라는 것이 컨셉인 거죠. 예전 유흥문화는 단체로 가서 다 같이 술 먹고 노는 문화였다면 요즘에는 조용히 단둘이를 강조하는 그런 개인적인 문화로 변화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도의 밤문화와 유흥은 은밀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대비해서 더 조용하게, 더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다만 온라인에서는 더욱 더 활발합니다.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간판을 오프라인에서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웹툰 제공 사이트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불건전한 사이트 등에 많이 광고를 하죠. 송도는 많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주상복합 건물의 오피스텔도 어마어마하죠. 신도시, 국제도시이다 보니까 젊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 곳이죠. 이렇게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그동안 유흥이나 밤문화를 막아놨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막아질까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들어설 것입니다. 휴게텔이나 오피스텔로 들어간 유흥문화는 전화 예약이나 사이트에 있는 SNS 아이디로 연락을 받는 시스템을 갖춥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쉽게 찾기도 어렵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쉽습니다. 모든 유흥문화들이 몰리고 있죠. 눈에 보이는 간판들이 없어진 만큼 그만큼 음지에 많이 성행 중이죠.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갈수록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 서비스를 대신해 줄 것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